이거는 제가 캠핑할 때 주로 사용하는 철판 그리들입니다. 그리들이 직경이 40cm가 넘는 대형 그리들입니다. 무게도 상당히 무겁고요. 근데 무겁고 큰 만큼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조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주 두꺼운 철판이라서 상당히 맛있게 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들이 워낙에 두껍고 크다 보니까 일반 브로스터나 가스버너 가지고는 충분히 데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그리들을 위한 전용 버너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버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버너입니다. 이거는 캠핑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리뷰도 했고 많이 사용하는 불인 가스버너입니다. 강연 버너라고도 하는데요. 불이 아주 강력하다고 해서 강연 버너인 것 같습니다.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고요.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도 상당히 견고하고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어보면은 좀 여유도 있어가지고 다른 것들을 넣을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있네요. 자, 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또 그렇다고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딸깍하고 딱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기보다는 상당히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냄비 받침대, 그리들 받침대가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구가 3개나 있고, 제원상으로 보면은 일반 브루스타보다 한 5, 6배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그건 한번 사용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기본적으로 이 가스 체결 방식은 이렇게 나사식으로 되어 있는 가스를 체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가스 손잡이, 가스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화 스타터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끼면은 점화 스타터가 있고요. 한번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스를 밸브를 살짝 열고, 그리고 점화 스타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켜지게 되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불이 강력합니다. 가스를 올릴수록 지금 여기가 실내라서 세게는 못 올리겠는데요. 상당히 강력한 불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가스가 통과하는 관 같은데요. 데울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가스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설명해 보면은 이 가스 불꽃이 나오는 데를 이렇게 그릇처럼 접시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어 가지고 바람에도 상당히 강력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브루스타에 쓰는 가스는 이런 나사식 가스가 아니라 이런 부탄 가스를 많이 쓰죠. 그래서 직접은 이 가스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러한 부탄 가스 어댑터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그것도 시중에서 뭐한 2, 3천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건데요. 원래 집에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체결을 하면 이러한 가스를 쓸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유의할 점이 제가 이거를 구입할 때이 어댑터를 따로 별매를 하는데 같이 이제 포함해서 할 수가 있는데 구입을 안 했습니다. 집에 있어서. 그래서 집에 있는 거를 여기 체결하려고 끼워보니까 들어가질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나사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부탄가스를 사용하시려면은 이거를 해외 직구로 구입을 할때 이러한 부탄가스 어댑터 요거를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불인 강염 버너가 제가 이제 많은 리뷰에서 봤는데 가장 큰 단점이 이 아주 커다란 그리들에 사용하기에 열량은 충분한데 불이 한 곳으로 몰려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들이 골고루 안 데펴진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만 뜨거워진다. 이러한 아주 가장 그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해결하는 또 부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부품이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거는 국내에서 아마 어떤 분께서 개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그냥 간단한 철판처럼 생겼는데 이것을 이 가스 강염 버너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딱 사이즈가 맞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불을 켜는 것만 가지고도 이 강염 버너의 강력한 불이 불꽃이 좀 퍼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위에 그 판이 벌겋게 달궈지면서 열이 좀 퍼져서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매로 구입했는데 이 이름이 좀 재밌습니다. 강력 캬 마크 3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염 버너가 이 다리가 길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무거운 대형 철판 그리드를 올려놓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대형 철판 그리드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보통 삼각 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철판 그리들도 다리가 길이에 따라서 두 가지 다리가 있는데요. 그 다리를 장착했을 때 이 높이가 이 강염 버너와 적당하게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철판 그리드를 열면 이렇게 이제 다리가 긴 다리가 3개,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다리가 3개 이렇게 이제 다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염 버너와 한번 보면 긴 다리는 조금 너무 길 것 같고요. 작은 다리 정도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다리를 한번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철판 그리들인데요. 이 무쇠 철판 그리들을 다리를 이렇게 나사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려서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리 세 개를 돌려서 끼웠고요. 다음에 깊어서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버너가 높이가 이 짧은 다리에 아주 딱 안성맞춤으로 잘 맞네요.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강염 버너를 놓고, 그리고 바닥에다 세팅을 했고요. 바닥에는 이제 나무판을 하나 놨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원래 이거는 강염 버너는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사용하는 게 맞는데 한번 실내에서 조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철판 그리들에서는 제가 써보니까 이러한 그 글꾀가 그 철판 그리들용 글꾀인데요. 이 철판 그리들은 코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하고 이 긁어내야지 되는데요. 긁어내는데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두 개 정도가 있으면 뒤집을 때도 편하고 볶음밥 같은 거 할 때도 편하고 그 다음에 긁어낼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자, 철판 그리들의 강연 번호로 이렇게 이제 닭갈비를 했는데요. 역시 철판 그리들은 항상 음식이 맛있게 조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밥도 볶아서 먹을 수 있는데요. 이 강연 번호도 역시 제가 아까 강력캬3라는 마크3라는 불을 좀 분산시키는 그러한 그 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좀 가운데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뭐 블루스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어느 정도 음식이 조리되면은 타지 않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가운데는 좀 덜 익은 것들을 놔서 이렇게 조리를 하면서 먹으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강연 번호를 써보니까 제가 이 불인 강연 번호는 액출이라는 기능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액출이라는 걸 한번 해봤는데요. 저도 사실 번호에 액출이라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 번호에 기능이 있다고 해서 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 가스가 이렇게 통이 있는데요. 이 불인 가스 번호가 이 가스통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 가운데에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가운데 장착을 하는 고리가 있는데요. 제가 다시 똑바로 세웠는데요. 화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근데 이제 액출 방식이라는 게 이제 가스가 기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 액체로 나오게끔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가스 불이 굉장히 강해지고 다만 불의 강도 강약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액출 방식으로 뒤집어서 쓸 때는. 근데 이 불인 가스 버너는 공식적으로 이 액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버너고 보니까 요거는 좀 작은 이제 가스인데요. 450ml인가 450cc인가 좀 큰 거. 액출 방식으로 뒤집어서 여기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화력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러한 버너고 일반 방식과 똑바로 세우는 액출 방식 그런 것들을 모두 지원하는 기능이 아주 다양한 그러한 가스 버너인 것 같습니다.